대해서 이 생물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. 저는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북극이나 남극에 출장을 가서 도대체 뭘 하느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. 그러면은 물 채집하러 가고 물 뚫어 가고 토양 뚫어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비웃으세요. 그래서 펭귄이나 이런 연구를 하는 거에 비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의심받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2009년 처음으로 남극에 갔을 때 세종기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. 앞에는 이제 세종기지 앞에 육지가 있고 육상 토양이 있고 그 뒤에는 얼음이 떠 있는 바다가 있고요. 저 너머에도 이제 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이런 환경들 제가 이제 극지에 가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채취하는 시료들이 토양과 물과 얼음과 이런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미생물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미생물을 이제 키우면 되는데요.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과 그리고 온도, 적절한 온도를 제공을 해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, 다양한 색깔의 이제 세균들이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배양 방법의 한계는 그 환경에 있는 미생물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 미생물 중에 대략 1% 내외의 미생물만 저희가 길러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연구소에서 이제 가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와요. 그래서 도대체 어머님들이 손 잘 씻으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본인 손에 있는 세균들이 어떤 세균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실험해보게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설마 잘할까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좀 컬러가 아까 거하고는 많이 다른데 실제로 이제 자라기도 하고 가끔은 어떤 친구들 손에서는 이제 곰팡이도 자라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지만 보이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.